옆에 계신 분은요, 저한테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, 두 번의 실패로 인해서, 같은 병원에서 두 번을 받았는데, 실패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로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왜 왔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어떻게,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게 됐어요? 쌍꺼풀 자체 라인이 틀리고요. 앞에 한쪽은 풀리고, 또 한쪽은 처지고. 아, 그걸. 그래요. 근데 어떻게 두 번을 하게 됐죠? 처음에는 풀려서 하기로 했는데, 한쪽 했는데, 그게 양쪽이 비대칭이 맞지 않아가지고요. 그러셨구나.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, 저 화면 좀 보시면, 지금 눈 앞쪽이 이렇게 두껍고 아웃폴드로 빠져 있습니다. 이 흉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교정을 하려면 인폴드 얇은 쌍꺼풀, 특히 앞쪽 서부터 얇게 교정을 해야 됩니다. 근데 그래서 중간 바깥쪽은 좀 살짝 넓어지게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. 문제는 눈 앞쪽 이 부분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인폴드, 인라인으로 교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 기술로 한번 고쳐볼까 합니다. 자, 어려운 숙제, 미션 임파서블인데요. 자,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? 아, 제 기술로 한번 인폴드, 좌우폭이 긴 눈 앞에서부터 얇은 쌍꺼풀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1시간 반 뒤에 뵙겠습니다. 1시간 반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지금 옆에 계신데요.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어요? 네. 자,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 전문분이라 이렇게 수술 끝나고 금방 또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은 원래 수술 전에 눈 앞쪽이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풀린 쌍꺼풀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눈 앞쪽이 아웃라인 빠진 걸 인라인, 인폴드로 교정하면서 얇은 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. 왜냐하면 눈 앞쪽이 이렇게 넓게 되면 이 부분을 교정을 못하면 가운데 부분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. 앞쪽은 두껍고 가운데만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실제 눈을 보면 이렇게 아웃폴드 라인을 인폴드 좌우폭이 긴 눈으로 교정을 했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웃폴드 아웃라인 쌍꺼풀을 인으로 고치는 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.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핵심이고요. 그러면서 또렷한 대칭의 눈으로 자, 교정을 했습니다. 자, 비록 조금 부었지만 상당히 여러 번 잘못된 수술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만족하죠? 진짜죠? 진짜 만족해요. 진짜로 만족한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수술 직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 드디어 실을 뽑았는데요. 자, 실 뽑은 다음에도 아직 붓기는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. 그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때요? 만족한 것 같아요. 만족해요? 저기 보고 만족하시는구나. 이제 수술 전에 보면은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. 지금 보면은 눈 앞쪽이 아웃폴드로 빠지면서 흉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인폴드에 가까운 좌우폭이 긴 눈 얇은 쌍꺼풀로 교정을 했는데요. 중요한 부분은 눈 앞쪽에 아웃폴드로 한번 빠지면 그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수술 전 사진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지게 되면 쌍꺼풀을 어떻게 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즉 거의 불가능하지만 저는 그 교정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아웃폴드 두꺼운 쌍꺼풀 교정 사례를 보셨습니다.